아, 감사합니다. 얼마 전까지는 아나운서였습니다. 지금은 문재인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. 캠프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. 고민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정말 많이 오셨군요.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. 예,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거 아시죠? 예. 그리고 5월 9일부터 그리고 5월 10일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? 네. 마음의 준비는 하셨나요? 네. 누구로 하셨죠? 문재인! 몇 번입니까? 1번! 1번이 누구죠? 문재인! 사랑합니다. 제가 KBS를 그만두고 이곳에 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더군요. 제가 볼이 헬스케진 걸 보면서 돈이 없어서 못 먹나 보다. 네, 그렇진 않습니다.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단순하게 갑작스럽게 결정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. 사실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2014년 4월 16일 우리 모두 가슴속에는 하나의 풍경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. 그때 저는 좀 특별한 환경이었습니다. 제 둘째 아이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. 그때 뉴스를 속보로 시시각각 전해지는 걸 보면서 그때 저는 한 달밖에 안 된 제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. 생명이 교차하는 것만 같았습니다. 아이들은,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. 아이가 젖을 먹을 때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젖을 빨아먹는지를. 그래서 아이들은 젖을 먹을 때 땀을 뻘뻘 흘립니다. 한 겨울에도요. 그때 제 아이는 엄마 젖밖에는 생명줄이 없었습니다.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그렇게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. 그리고 텔레비전 속 세월호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생명줄을 보여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. 그때 결심했습니다. 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. 내 아이만큼은 살려내겠다.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.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. 세상을 바꾸는 것, 어느 한 정치인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, 어떤 한 정권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, 바로 내가 바꾸겠다는 생각 그때부터 했습니다. 그 이후 문재인 후보를 인터뷰했습니다. 세월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, 제가 그랬습니다. 따님 이름이 다혜죠. 분향소에 가면 다혜라는 이름이 두 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. 다혜야 부르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. 그때 처음으로 봤습니다. 후보님께서는 고개를 떨구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. 그때 스튜디오 안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은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함께 슬퍼할 줄 알고 무엇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과 만나도 되지 않겠습니까? 생명이 소중한 나라,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?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.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습니다. 여러분의 그 힘 끝까지 5월 9일까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